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찬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올해도 성찬을 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성찬을 떼지 못할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같이 나눌 날이 올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이 악한 병마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축복이 이 성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대신에 또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생생하게 남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오실 때까지 기념하려 하신 말씀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놀라운 의미가 이 성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같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 안에 그 가지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겠고 아울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지체답게 우리가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